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오원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주제는 VPN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목표는 다양한 VPN들을 소개하며 혹시나 무료 VPN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는데 데모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영상을 시청하면서 따라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URL을 올려놨으니 프로톤 VPN을 미리 다운받아 바탕화면에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VPN 소개, 다양한 무료 VPN 소개, 프로톤 VPN 사용법, 그리고 VPN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라는 가상 사설망의 약자입니다.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보호된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VPN은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온라인 신원을 위장합니다. 이로 인해 제3자가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훔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암호화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VPN을 가상 사설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VPN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VPN은 VPN 호스트가 실행하는 특별히 구성된 원격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가 IP 주소를 리디렉션하도록 하여 IP 주소를 숨깁니다. 즉, VPN으로 온라인 서핑을 하면 VPN 서버가 데이터의 소스가 됩니다. 즉, ISP,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및 기타 제3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에서 보내고 받는 데이터를 볼수 없습니다. VPN은 모든 데이터를 물음표로 바꾸는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데이터를 손에 넣더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이와 같은 이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VPN 연결은 데이터 트래픽을 온라인으로 위장하고 외부 액세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고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VPN을 사용하면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가 이 데이터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암호화입니다. 데이터를 읽으려면 암호화 키가 필요합니다. 무차별적으로 한 곳에 접속하여 여러 작업을 수행한다면 컴퓨터가 코드를 해독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VPN의 도움으로 온라인 활동은 공용 네트워크에서도 숨겨집니다. 두 번째는 위치 위장입니다. VPN 서버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프록시 역할을 합니다. 인구 통계 위치 데이터는 다른 국가의 서버에서 제공되므로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VPN 서비스는 활동 로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을 기록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용자 동작에 대한 잠재적 기록은 영구적으로 숨겨집니다. 세 번째는 지역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입니다. 지역 웹 콘텐츠가 항상 모든 곳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및 웹사이트에는 종종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 연결은 해당 국가의 로컬 서버를 사용하여 위치를 확인합니다. 즉, 여행 중에는 집에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집에서 국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VPN 위치 스포필름을 사용하면 다른 국가의 서버로 전환하여 위치를 효과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데이터 전송입니다. 원격으로 작업하는 경우 회사 네트워크의 중요한 파일에 액세스해야 할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는 보안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려면 VPN 연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VPN 서비스는 사설 서버에 연결하고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입니다. 인간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브라우저 데이터를 보호하고 암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1920년대에 인터넷 통신 데이터의 암호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력으로 패킷 교환 네트워크인 알파넷이라는 것을 창설하였고, 이는 TCP/IP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TCP/IP에는 링크, 인터넷 전송 및 응용 프로그램의 네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인터넷 수준에서 로컬 네트워크와 장치를 범용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으며,
역에서 노출 위험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1993년 컬럼비아 대학과 ATLT 벨 연구소 팀은 마침내 SWIP라는 소프트웨어 IP 암호화 프로토콜로 알려진 최신 VPN의 첫 번째 버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걸딥 싱가포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PPTP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이 PPTP를 개발하는 것과 인접하여 인터넷의 인기가 높아지고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당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이미 말웨어 및 스파이웨어가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회사는 인터넷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숨길 수 있는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VPN은 2000년대 초에 시작되었지만 거의 독점적으로 회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2010년대 초반에 보안 침해가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VPN 소비자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VPN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SSL VPN은 Secure Socket Layer VPN의 약자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원격 PC에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집에서 일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노트북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봄 코로나 위기 동안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위한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장치, 즉 PC, 랩톱, 태블릿,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하드웨어 상자를 통해 구현되는 SSL VPN을 해결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로그인 페이지를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HTML5 지원 브라우저입니다. HTML5 지원 브라우저는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트 간 VPN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 간 VPN은 개인 인트라넷을 숨기고 이러한 보안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서로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인 네트워크입니다. 사이트 간 VPN은 회사에 여러 위치가 있고 각 위치에 WAN에 연결된 자체 랜에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사이트 간 VPN은 한 인트라넷의 사용자가 다른 인트라넷에 명시적으로 액세스하지 않고 파일을 보내려는 두 개의 개별 인트라넷이 있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사이트 간 VPN은 주로 대기업에서 사용됩니다. 구현이 복잡하고 SSL VPN과 동일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부서 내부 및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서버 VPN입니다. VPN 클라이언트를 통한 연결은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정용 PC를 회사에 연결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컴퓨터에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ISP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VPN 공급자를 통해 직접 연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VPN 여정의 터널 단계를 단축합니다. VPN을 사용하여 기존 인터넷 연결을 위장하기 위해 암호화 터널을 만드는 대신 VPN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자동화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점 더 일반적인 VPN 형태이며 안전하지 않은 공용 WLAN 공급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제3자가 네트워크 연결에 액세스하여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공급자까지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또한 ISP가 어떤 이유로든 암호화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제한을 우회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VPN 액세스의 장점은 효율성이 향상되고 회사 리소스에 대한 보편적인 액세스 역할을 해줍니다. 적절한 전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직원은 예를 들어 헤드셋으로 시스템에 연결하여 회사 직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회사의 고객은 직원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또는 본사에 있는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여러분에게 2022년 기준으로 무료 VPN 베스트 5를 추천해준과 동시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이니
참조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순위인 VPN 게이트입니다.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 VPN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VPN의 무료 버전으로 전 세계 무료 VPN 중에서도 손꼽히는 VPN 서비스입니다. 학술용으로 개발된 VPN이라 다른 무료 VPN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이라 속도도 85Mbps 정도로 나옵니다. 장점은 학술용으로 개발된 VPN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서버가 일본에 있다 보니 다른 무료 VPN에 대해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한국 서버도 이용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일본이기 때문에 한국 서비스에 접근하기 좋습니다. 그에 비해 단점은 불량 서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불량 서버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만한 속도가 나오지 않거나 아예 접속이 힘든 서버를 말합니다. 대신에 일본이나 한국 서버는 안정적이라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연결이 종종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무료 VPN의 경우에는 대부분 킬 스위치 기능이 없기 때문에 IP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2순위는 프로톤 VPN입니다. 뒤에서도 직접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현존하는 무료 VPN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IT 신문사인 CNET에 따르면 보통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VPN의 무료 버전은 유료 서비스에 비해 최소 약 20%에서 30% 정도 속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VPN은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속도 차이가 약9%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장점은 앞서 말했다시피 무료 VPN 중에서도 굉장히 속도가 괜찮은 정도로 보여주고 또 보안이 뛰어나며 최대 3개 국가까지 서버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 무료 VPN과는 달리 킬 스위치 기능을 보장해줍니다. 단점으로는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에 접속이 어렵고 본사가 스위스에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다음 3순위로는 파이어폭스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파이어폭스를 개발한 모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국 VPN 서비스입니다. 보안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VPN이기도 합니다. 장점은 앞서 말했다시피 모질라 재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속도가 최대 200Mbps까지 나와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한 달에 최대 1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설치 시에는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 달에 1시간 이용권 12개만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간을 원하는 유저에게는 이 VPN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순위로는 오페라 VPN입니다. 이 VPN은 한때 한국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무료 VPN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VPN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크롬, 네이버 웨일과 같은 웹 브라우저의 일종이고 여기에 무료 VPN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장점은 오페라 웹 브라우저에 VPN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모바일 오페라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IP 우회가 필요한 사이트를 웹 서핑하기 매우 간단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브라우저가 중국 기업인 치유 360에 인수되어 보안 이슈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이 기업인 치유 360에서는 VPN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바일 VPN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태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 시간대에 따라서 VPN 속도 차이가 커서 해당 VPN을 사용하는데 많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윈드스크라이브 VPN입니다. 원래 유료 VPN을 제공하지만 최대 10GB까지 무료 VPN도 제공합니다. 원래 유료이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는 안전한 편이며 아시아는 홍콩 서버만 무료로 지원되어 중국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한 번씩 이용하기 좋습니다.
장점으로는 앞서 말했다시피 유료 VPN 서비스인데 최대 10GB까지는 무료로 VPN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회원가입 시에는 이메일 인증만 하면 돼서 별다른 뭐 아이디, 비밀번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원래 기존의 유료 버전이었기 때문에 무료 버전은 접속 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경우 여러 다른 나라들이 아닌 오로지 홍콩 서버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외의 나머지 한국, 일본 서버로 접속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서버가 불안정할 때가 있어서 킬 스위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베스트 5 무료 VPN 중에서 2순위인 프로톤 VPN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미 바탕화면에 프로톤 VPN이 다운로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이렇게 프로톤 VPN을 켜놨습니다. 혹시나 이 사이트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에 프로톤 VPN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제 영상 앞부분에 있는 URL을 통해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사이버인에서 유저네임 그 패스워드 해서 사인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이미 프로톤 VPN을 다운받았다는 것이고, 자, 이제 요청은 필요가 없으니, 이제 바탕화면에 깔은 프로톤 VPN 아이콘을 더블클릭해 줍니다. 보다시피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치는 게 나왔는데, 아까 홈페이지에서 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쳐주셔야 됩니다. 치고 스타트 앤 커넥트 앤 부트는 반드시 설정한 상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속이 되면 보시다시피 디스커넥티드라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VPN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연결을 시킬 건데 저희가 무료 VPN으로 다운받았기 때문에 좌측 아래에 있는 뿌리 로케이션에 있는 재팬, 네덜란드, 미국 이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일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일본 서버들이 있는데 빨간색의 경우는 채널이 매우 혼잡하다는 뜻이고 주황색은 보통, 초록색은 그나마 한적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럼 이 서버에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연결 103008이라는 서버에 연결되었고, 지금 우측 아래에 보면 커넥티드라고 해서 연결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원래 디스커넥티드였는데 커넥티드로 연결이 되었고, 현재 여기가 재팬 서버 구석, 그리고 이집 모양이 지금 현재 저희 IP 주소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저희 실제 IP 주소는 여기 좌측 상단에 나타나 있고, 위에는 재팬, 일본 저희가 선택한 서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바이메탈 같은 거는 다운스피드, 업스피드를 통해서 현재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일본 서버로 지금 연결을 했는데 이 서버로 일본 서버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한번 실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유튜브로 검색하고 여기로 들어가면 일본 관련 검색이 나오고
유튜브가 JP, 재팬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스커넥티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끊었으니 저희는 이제 저희 위치가 한국이니까 한국 서버로 유튜브가 나와야겠죠? 다시 유튜브를 검색해 줍니다. 자, 다양한 검색들이 한국 관련된 거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유튜브 상단에 KR, 코리아라고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프로톤 VPN을 통해서 어떤 서버로 접속하냐에 따라 해당 나라의 그 검색 결과 이런 거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나라가 세 개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이용하기엔 너무나도 간단한 VPN입니다. 자, 이제 VPN을 선택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PN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고, VPN 자체도 어떠한 손상으로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VPN 선택 시 어떤 기능이 있어야 더 우수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P 주소가 암호화가 되어야 됩니다. VPN의 주요 임무는 ISP 및 기타 제3자로부터 IP 주소를 숨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과 VPN 제공 업체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정보를 볼 위험 없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콜 암호화가 되어야 됩니다. VPN은 인터넷 기록, 검색 기록 및 쿠키 형태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쿠키의 암호화는 제3자가 개인 데이터, 금융, 정보 및 웹사이트의 기타 콘텐츠와 같은 기밀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킬 스위치입니다. VPN 연결이 갑자기 중단되면 마찬가지로 보안 연결 또한 중단이 됩니다. 좋은 VPN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다운타임을 감지하고 미리 선택된 프로그램을 종료하여 데이터가 손상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중 인증입니다. 강력한 VPN은 다양한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모바일 장치로 코드가 전송됩니다. 이로 인해 초대받지 않은 제3자가 보안 연결에 액세스하기 어렵습니다. 이로써 VPN에 관련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VPN 선택에 있어서 고민되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